안녕하세요. 아나토맨 트레이닝 황상우입니다. 자, 저번에 저희가 업친근, 네모 업친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넘어갔었죠. 한번더 근데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될게 있습니다. 단순히 업친근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도, 한 번도 고민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냥 선생님들은 그림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임상에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임상에서는 이 근육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패턴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아, 이 회원이 이 패턴이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아, 이런 패턴의 움직임을 적용시키면, 조금 더 내가, 지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의 방향성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로우, 생각의 플로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해박 보고, 해박 그림 보고, 아, 근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지금, 1강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귀에 피딱지가 앉을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생각도 습관입니다, 선생님. 생각도 습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도 습관입니다.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고민을 해 버릇해야지만, 그것들이,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 이것도 연습입니다, 선생님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의, 무료 해박 강의 들으실 때마다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저희가 업친근, 그러니까 프로네이션의 어떤 패턴을 생각했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업친 패턴과 주로 같이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언제 저희가 손을 이렇게 엎어뜨리죠? 물론 나사나 이런 거 돌렸을 때 당연히 업친 만들죠. 근데 그거는 국소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업친 패턴만 일어나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주로 뭐 다른 관절들이 개입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을 고민해 보면은 어떤 동작에서 업침이 일어날까요? 뭐 그림에서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미는 패턴, 푸시 패턴을 했었을 때 업침 패턴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민다고 쳐요. 누군가를 세게 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저희가 수피네이션 이렇게 뒤침 만들면서 사람 밀어요? 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화된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뭔가 민다라는 그런 통념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이렇게 손을 업침시켜서 뭔가를 밀때 이렇게 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거나 검지와 이 검지 메타카팔 헤드 쪽을 조금 더 밀어주면서 팔이 이렇게 내외전 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밀기 패턴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럭비 선수가 상대방을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업친 패턴이 일어나면서 숄더의 인터노테이션, 내외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업친 패턴을 생각을 하셨을 때 전체적인 움직임 동작에 있어서 푸시 패턴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침을 만든 상태에서 푸시 패턴이 아니라 이런 풀 패턴도 만들어지긴 해요. 왜냐면 저희 로잉 할 때도 이렇게 당기니까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동작에서는 주로 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진 못하죠. 왜냐면 뭔가를 당긴다라고 하는 건 뒤에서 수피네이션 할때할 거지만 당길 때 선생님들 주로 어떻게 당겨요? 물론 선생님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와 시비가 걸렸을 때 멱살을 잡는다고 칠게요. 멱살을 이렇게 잡나요? 야, 일로 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겨서 수피네이션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당기죠. 그리고 저희가 밧줄 줄다리기 할 때도 어때요? 오징어 게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손을 다 이렇게 프로네이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지 않죠? 이렇게 잡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강하게 당겨야 된다라는 태스크가 필요했을 때 저희는 손을 자연스럽게 수피네이션, 뒤침에서 당기게 됩니다. 이건 좀 뒤에서 수피네이션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업침이 주로 밀기 패턴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벤치프레스를 했었을 때도 혹은 푸시업을 했었을 때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푸시업을 했었을 때, 팔꿈치 쪽이 좀 아프다, 혹은, 손목 쪽이 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손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반대쪽 손과 한번 이 프로네이션 각도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혹은 프로네이션의 근력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원인이 딱 프로네이션만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벤치를 할때 팔꿈치가 아프면, 물론 당연히 프로네이션 말고도 어깨도 봐야 되고, 흉추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볼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프로네이션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체 연결성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넓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내가 상대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무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연결성을 그만큼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대상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꼭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친근입니다. 뒤친근. 자, 수피네이터죠. 구형으로는 회근이라고 합니다. 시작점을 보게 되면 노뼈 곁인데 여기 노뼈 머리띠인데 애뉴러 리가먼트죠. 그다음에 잡뼈 뒤친근 능선 여기죠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어디서부터요? 그렇죠. 노뼈 가쪽 몸통 부분에 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팔꿈치 있죠? 여기 팔꿈치 돌기 가쪽으로 해서 살짝만 손 이렇게 얹어 보세요. 가쪽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피네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툭툭툭 근육이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수피네이터 뒤친근이에요. 그래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아래 팔을 이렇게 뒤침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림은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더 저희가 3차원적으로 볼 거니까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림은 그래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를 말하기 전에, 아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스피네이터를, 딱 보셨을 때, 이 노신경이란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지금 근골격만 집중해서 기초 해부학이다 보니까, 근골격에만 집중해서 보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해부학은 근골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경만 또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해부학은 근신경 다 보고, 소화기관도 보고, 근막도 보고, 피부도 보고, 연역계도 보고, 림프도 보고, 다 봐야 돼요, 다. 그게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그냥 한 군데만 보고, 아, 나 그냥 트레이너니까 근골격계만 봐야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딱 볼 수 있는 시야는 근골격계밖에 없어요. 근데 인체는 어떤 시스템이요? 근골격으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모였을 때, 딱 그 시스템들, 즉, 1 더하기 1이 귀요미가 아니고, 죄송해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근골격계만 안다고 했었을 때 내가 인체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더 복잡한 결과물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는 그냥 평생 하시는 겁니다. 평생. 선생님들 지금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트레이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요가 선생님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간에 움직임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란 말이죠. 그럼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은 그냥 공부 평생 하셔야 돼요. 물론 기술직이 아니고 기술직도 물론 이런 테크닉들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를 해야겠지만 평생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스피네이터를 생각했을 때 노신경이라는 것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노신경은 뭐냐면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펴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스피네이션 만드는 뒤침시켜주는 근육들을 담당해주는 신경입니다. 요골 신경 혹은 노신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radial nerve라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자 radial nerve compression이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radial nerve가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눌릴 수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근육이 어디 근육이에요? 그렇죠. 스피네이터. 뒤친근 사이에 이렇게 노신경이 들어와서 노신경이 이렇게 스피네이터, 뒤친근을 뚫고 쭉 아래팔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뒤친근이 너무 내가 많이 일을 해. 막 드라이버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돌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스피네이터 머슬들이 계속해서 쓰임으로써 근육의 비대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근육간 유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노신경이 지나가는 패스웨이, 경로들이 이렇게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컴프레션과 텐션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이거는 이제 최승훈 선생님의 CRC 과정을 들으시면 신경과 관련된 것들을 중재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얘기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노신경이 있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뒤친근을 뚫고 들어갈 때는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뒤뼈 사이 신경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인터오세어스 널브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이 뒤뼈 사이 신경은 엄지랑 검지를 피는 근육들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잘 펴지지 않거나 근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러면은 뭘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뒤친근, 스피네이터의 어떤 과활성화 혹은 과활성화라는 말은 좀 약간 안 맞긴 하지만 스피네이터가 과긴장했다 혹은 근막 사이에 유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뒤친근 풀면 되겠네. 근데 그거는 정말 1차원적인 사고고요. 왜 뒤친근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뒤친근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저희가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뒤친근을 풀어야겠죠. 그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그냥 뒤친근만 풀면 다시 리턴 되겠죠. 쉽게 리턴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항상 그 원인을 생각하고 원인을 고민하고 어떤 히스토리, 이 사람이 어떤 과거 이력이 있는지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한번 더 근육을 3차원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네이트 쿼드레터 씁니다. 네모 엎친근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거. 손목에 이렇게 때렸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이 딱 그 부위다 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심부 쪽에 있는 근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네이터 테레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근육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꼭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네이터 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본 거죠. 자, 부착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디 있어요? 위팔뼈에도 이렇게 붙게 되고요. 자, 잡뼈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가 아까 잡뼈 머리인대에서부터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와서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이 친구가 어디부터요? 노뼈 이렇게 각종 몸통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팔을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엎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신경을 조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노신경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고 너무 많이 넣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보이실까요 선생님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뒷뼈 사이 신경이죠. 자 지금 이 신경 어때요? 이렇게 뒤친근을 뚫고 나오죠 선생님들. 그쵸? 이 신경이 뭐하는 신경이다? 검지랑 엄지를 피는 신경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를 지나간다? 뒷친근을 지나간다. 그럼 저희가 이 사람 뭔가 뭐 벤치프레스도 할 때도 그렇고, 왜냐면 이 편근들은 굽힘근의 기랑근이거든요. 내가 굽힘의 펑션이 잘될 거면 이 기랑근인 편근의 펑션도 잘 나와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푸시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피는 동작들을 했을 때 펑션이 잘안 나와라고 하면은 저희가 뭘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뒷친근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소원입니다. 손. 자, 저희가 상진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선생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고민,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남들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면 남들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의 고민이 녹아있는 이런 과정이니까요. 그거는 선생님만의 유니크한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유니크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과정인 거고요.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먼저 저희가 손바닥 뼈를 좀 알아볼 겁니다. 이 부분 되게 많이 골치 아파하시고 많이 조금 외우기 힘들어하세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좀 최대한 좀 도와드릴 거니까요. 선생님들도 너무 그냥 어렵다고, 그냥 너무 외우기 귀찮다고 그냥 빼지 마시고 하세요. 거의 강제죠, 반강제. 자,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 손목뼈는 두 가지, 저희가 카팔이라고 합니다. 카팔. 제가 써드리면 저희가 카팔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아, 이걸 손목뼈라고 합니다, 손목뼈. 영어로는 이렇게 카팔스라고 표현하고, 구형으로는 수근골, 수근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손목뼈, 신용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선생님들, 두 가지 레이어를 있어요. 그러니까 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1열, 2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열, 2열. 그래서 가장 몸 쪽에 있는, 그러니까 몸 쪽에 있는, 즉, 이 노뼈와 가까운 제일 첫 번째 열을 한번 보자고요. 그 열은 총네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뼈. 두 번째 열도 네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몇 개요? 8개죠. 8개. 자, 1열에 4개, 2열에 4개. 총 8개가 합쳐진 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1열부터 볼 건데,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 이 뼈? 이거? 이거? 노뼈죠, 노뼈. 노뼈는 팔꿈치에서 가장 작고, 손목 쪽에서 가장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게 노뼈고, 이게 어디죠? 잡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노뼈고, 이게 잡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손바닥일까요? 손등일까요? 이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왜냐면, 콩알뼈라고 하죠, 선생님, 콩알뼈. 이게 손바닥 쪽에 있어요. 콩알뼈가 선생님 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바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끼손가락 밑으로 해서 쭉 손목 쪽 근처 한번 만져볼게요. 그럼 뼈나 큰거 한번 쭉 만져주세요, 돌기 같은 거. 그게 바로 콩알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는 콩알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콩알뼈. 가장 찾기 쉬운 것부터 할 거예요. 새끼손가락 손바닥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져지는 것이 뭐다? 바로 콩알뼈다, 콩알뼈. 자, 콩알뼈가 이렇게 있고, 콩알뼈 바로 뒤쪽, 바로 뒤쪽이에요, 뒤쪽. 뒤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모뼈가 있습니다, 세모뼈. 이렇게 세모뼈가 있습니다, 세모뼈. 콩알뼈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콩알뼈를 뒤로 받쳐주는 겁니다. 1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2열이 있어요.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콩알뼈면, 지금 세모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세모뼈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1열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모뼈 바로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반달뼈. 월상골, 루네이트라고 하는 건 뼈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크게 하나 박혀져 있는 거죠. 그죠?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운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옆쪽, 가장 노뼈 쪽이죠. 노뼈 쪽. 엄지 쪽인 거예요. 엄지 쪽. 얘 있는 게 뭐예요? 손배뼈입니다. 주상골, 스카포이드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뼈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나머지 뼈들도 중요하지만 이두 가지 뼈는 정말 중요합니다. 임상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선수 트레이닝 하시는 분 아니면 그렇게 많이 볼까? 약간 고민이기도 해요. 선수들은 여기가 많이 다쳐요. 근데 일반인분들은 주로 다칠 일이 없죠. 넘어지거나 이렇게 낙상을 해서 어디 손을 다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이렇게 네 가지 뼈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콩알뼈 가장 쉬운 거 파이시폼.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세모뼈 트리코트럼. 그다음에 바로 또 안쪽 엄지 쪽이죠. 엄지 쪽 이게 뭐예요? 루네이트 반달뼈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엄지 쪽에 있는 게 뭐예요? 스카포이드, 주상골. 신용으로는 저희가 손배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좀 많죠? 그쵸? 이름도 다 다르고요.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2열까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크게 보자고요.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콩알뼈 만져보고, 콩알뼈 위쪽을 쭉볼 거예요.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해메이트, 갈고리뼈가 있습니다. 콩알뼈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콩알뼈 바로 위에. 이게 뭐예요? 해메이트, 갈고리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이세요? 자그만 거?
훅 오브 헤메이테로 써져 있죠. 갈고리처럼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뼈는 약간 뭔가 갈고리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이 뼈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뭐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갈고리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간 레이어에, 중간층에 진짜 딱 알머리처럼 박혀있는 게 있네요. 중간 레이어에. 얘가 뭐냐면 캐피테이트, 유두골이라고 합니다. 얘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센터 중앙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 중에 알머리뼈는 정말 센터에 있는 뼈예요. 알머리뼈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콩알뼈, 헤메이트, 중간에 뭐다? 캐피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쪽, 지금 엄지 쪽으로 조금 더 오게 되면 트레페조이드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엄지 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작은 마른 뼈, 구형으로는 소은능형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엄지 쪽 메타칼팔과 관절하는 이 뼈가 뭐냐면 큰 마른 뼈입니다. 대능형골.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페지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레이어도 네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건 손바닥에서 본 거죠? 저희가 이번은 손등에서 한번 볼게요. 손등에서. 자, 손등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콩알뼈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게 어디예요? 그쵸, 잡뼈겠죠. 이게 어디예요? 노뼈겠네요. 그럼 잡뼈니까 이게 어디 쪽? 새끼 쪽. 이게 노뼈니까 엄지 쪽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콩알뼈만 볼게요. 콩알뼈. 자, 1열 쪽. 여기서는 안 집혀요. 콩알뼈. 콩알뼈는 손바닥에서 집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레이어를 설명드릴 거니까요. 자, 새끼 쪽에서 손등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아래쪽 중에서 새끼 쪽 바닥을 보게 되면 콩알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모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달뼈. 손배뼈. 그 다음에 다시 새끼 쪽으로 해서 두 번째 레이어 볼 거면, 자, 뭐예요? 갈고리뼈. 알머리뼈. 작은 마른 뼈, 큰 마른 뼈.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총, 저희가 8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능해부학, 뉴만의 기능해부학이나 이런 기능해부학책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기능해부학책 보시면, 이 뼈와, 즉, 캐피테이트, 알머리뼈와 반달뼈를 이어주는 리가먼트, 세모뼈와 반달뼈를 이어주는 리가먼트, 이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나중에 카데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대들이 물론 의미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뭐 수술을 할 때나 서저리 같은 걸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겠죠. 근데 움직임을 가르치는 움직임 지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반달뼈와 손배뼈를 연결시켜준 인대까지 알아야 되나? 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이 8개의 뼈 있죠. 손목뼈를 이루는 8개의 뼈들이 마치 베어링처럼, 베어링 뭔지 아세요? 선생님? 베어링? 해당 축들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베어링을 껴놓는 거라고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이 손목뼈는, 자, 이 잡뼈와 노뼈, 그리고 나머지 이 메타카팔, 손, 허리뼈들 사이에서 마치 베어링처럼 움직입니다. 뼈 하나하나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 8개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틀어서 베어링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이어서 지금 뼈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뼈만 나왔으니까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그럼 나중에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겠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회복 과정을 지금 들으시고요, 조금 더 고민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다음 기능회복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뉴만 기능회복이나 뭐 선생님들 아는 것들 아무거나, 그리고 뭐 괜찮으시다면 ANT 온라인 과정 꼭 들으시고요. 어쨌든 홍보는 해야 되니까. ANT 온라인 과정을 제가 응용회부학 과정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기능회부학도 기능회부학이지만 뉴만의 기능해부학과는 약간 좀 다른 길입니다. 뉴만의 기능해부학이 이제 관절의 생체역학, 바이오메카니컬한 관점에서 이제 관절을 바라본다면, ANT 온라인 과정에서는 바이오메카니컬한 관점보다는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내용, 그리고 그냥 제 고민들이 많이 녹아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막 소설 쓰듯이 풀진 않고요. 당연히 근거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상에서 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잘 쓰고 계시는 분들, 여태까지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잘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손목뼈들을 했고요. 이렇게 8개의 뼈 있죠. 이걸 저희가 지금 했고요. 이 8개의 뼈와 관절하는 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메타카팔스, 손 허리뼈라고 합니다. 손 허리뼈. 그래서 손, 허리뼈,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너클, 형님들 주먹 줘볼게요. 이 너클이 있죠. 바로 그게 손, 허리뼈, 머리 부분입니다. 이거. 손, 허리뼈를 크게 머리, 그다음에 몸통, 그다음에 바닥 이렇게 나눠요.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손, 허리뼈, 먼 쪽 부분, 그다음에 몸쪽 부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들 다 알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손, 허리뼈, 카팔스와 만나는 가장 먼 쪽에 있는 뼈는 뭐다? 손, 허리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손, 허리뼈와 만나는 뼈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저희가 손가락 뼈라고 합니다. 팔랑지,
물론 팔랑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팔랑스는 저희가 이게 뭐예요? 프록시말, 몸쪽이죠. 그 다음에 중간, 먼쪽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셰프트 이렇게 안 나눠요. 얘도 물론 셰프트를 나눌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자, 프록시말 팔랑스의 헤드, 프록시말 팔랑스의 셰프트, 프록시말 팔랑스의 베이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팔랑스 자체만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디지털 팔랑스, 중간에 있는 거는 미들 팔랑스, 몸쪽에 있는 건 프록시마 팔랑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들 있죠? 얘네들은 팔랑스가 세 개예요. 즉 디지털, 미들, 프록시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엄지는 중간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디지털과 프록시마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악력이라고 하죠. 악력. 뭔가를 저희가 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도구를 이렇게 쥘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지가 즉 트래페지엄 아까 저희가 배웠었죠. 이 트래페지엄과 첫 번째 프록시말 메타카팔이 안장관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가 이렇게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을 건너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이렇게 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들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A&T 온라인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답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게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선생님들 고민인 거지.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고민도 근거 기반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거 기반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소설 쓰지 마시고요. 소설은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근거 기반으로.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트레이닝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 기반 없이 내가 막 생각대로 한다? 그건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냥 사람 몸 혹사시키는 겁니다. 손에 존재 있는 뭘지, 손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손에 아치, 얘는 왜 있을지. 손에 아치가 있어요, 선생님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치가 있습니다. 발에 아치가 있듯이. 그리고 손가락을 모았었을 때 이런 손가락의 어떤 정렬들, 손가락 중심선들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 없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거 기반으로 해서 고민한 다음에 한번 본인만의 답을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조금 더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목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제일 먼저 찾기 쉬웠던 뼈가 뭐였죠? 이거 있죠. 뭐예요? 콩알뼈. 콩알뼈. 그럼 여기가 뭐로 시작해요? 영어로는 파이시폼이라고 하죠. 파이시폼. 자, 그 다음에 앞글자만 딸 거예요. 앞글자만. 파이시폼이니까 P죠. P. 자, 그 콩알뼈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세모뼈가 있죠. 트리코트롬. T죠. T.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게? 루네이트. 반달뼈. 그 다음에 가장 엄지 쪽에 있는 게 뭐예요? 엄지.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써보면, 자, P가 이렇게 있고, T가 이렇게 있고, 세모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루네이트가 있고, 스카포이드가 이렇게 있죠. 선생님들 그 플란더스의 개라는 거 아세요? 물론 동화책도 있을 거고요. 옛날에는 이제 만화로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세대가 조금 저랑 안 맞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플란더스의 개가 어떤 강아지냐면 우유 배달을 하는 강아지예요. 우유 배달. 근데 저희가 이 손목뼈를 좀 잘 외우기 위해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 플란더스의 강아지를 조금 더 나쁘게 좀 더 외우기 쉽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 강아지가 이름이 파트라슈거든요. 파트라슈. 자, 이 강아지가 아니 우유 배달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몸을 못 움직여. 그리고 그 손주라는 자식은 오락실에서 맨날 게임만 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럼 파트라슈 혼자 일을 다 해야겠죠. 그쵸? 그럼 일을 다 하면 내가 보수라도 빵빵해야지. 맞죠? 그래서 파트라슈, 이 파트라슈. 일단 강아지 이름 알아야겠죠? 그래서 파, 피니까, 티. 뭐예요? 세모뼈? 라. 엘이니까요? 뭐예요? 반달뼈? 슈. 스카포이드. 손배뼈. 이 파트라슈가 너무 빠지친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돈은 니들이 다 가져가? 그때부터 파트라슈가 우유를 하나씩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유를 빼돌릴 타이밍을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뼈가 뭐예요? 해메이트. 갈고리 뼈죠. H죠, H.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캐피테이트. 알머리 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옆에 있는 게 트리플 조이트. 작은 마른 뼈.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있는 게 뭐예요? 큰 마른 뼈. 트래피지엄.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대문자만 쓸 거예요. 자, 이게 뭐죠? 해메이트. 그다음 이게 뭐예요? 캐피테이트. 그 다음에 트래피조이드. 마지막으로 트래피지엄. 그래서 이 파트라슈가 우유를 호시탐탐 아주 그냥 우유를 빼돌려가지고 한몫 챙기겠다고 빡빡이 치잖아. 솔직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돈은 지네들이 다 가져가면 그래서 이렇게 파트라슈가 흑화가 됩니다. 흑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선생님들이 더 쉬운 이런 연상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파트러쉬가 일을 너무 해서 너무 빡쳤다. 돈이라도 벌고 싶어서 우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파트라슈죠. P, T, 이게 뭐예요? 트리코트럼, 세모뼈, 라, 루네이트, 스카포이드스, 슈, 그쵸? 호, 헤메이트, 시, 뭐예요? 캐피테이트, 탐, 트랍피조이드, 탐, 트리피죠. 파트라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파트라슈, 호시탐탐. 제일 찾기 쉬운 콩알뼈 먼저 찾고, 파트라슈, 호시탐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거부감 없이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선생님들 편한 방법으로 외우세요. 너무 제 방법에 갇히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조 이 뼈들이 다 메타카팔입니다. 메타카팔. 발은 뭐예요? 발은 메타타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저희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메타카팔, 손 허리뼈들이 위치가 되게 있고요. 그래서 가장 끝에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한다? 가장 끝에 부분은 헤드, 쉐프트, 베이스라고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선생님들? 세 개의 손가락뼈가 팔랑스라고 표현하고, 가장 끝에 있는 게 뭐다? 디스탈. 중간에 있는 게 미들 팔랑스. 가장 끝에 있는 게 뭐다? 그쵸. 디스탈 팔랑스, 미들 팔랑스, 프록시마 팔랑스. 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다 팔랑스가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만 디스탈과 프록시마 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관절은 이 트래피지움과 첫 번째 메타카팔, 이 관절면이 안장관절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손바닥을 건너서 크로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손목뼈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큰 골격도 아니고 이 뼈와 연결된 근육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이 뭐 별거 쓸게 있겠어? 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선생님들. 손가락이 더 중요해요. 손바닥과 손목 그리고 이것들을 중재했었을 때 어깨 가동 범위도 많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인체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파트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더 꼼꼼히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더 꼼꼼히 본인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선생님들 본인 길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꾸준히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본인 길 꾸준히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